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인도에서부터 유럽은 이거 같은 문화권입니다. 이거 인도 유럽어족이라고 하는 거고, 얘네는 이원론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요번에 매트릭스 4가 나온다던데? 아, 그 매트릭스를 찍은 워쇼스키 형제야말로 진짜 불교 철학에 능한 사람 같아.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변화한다를 몸으로 보여주잖아. 워쇼스키 형제에서 시작해서 오누이로 바뀌었었거든. 지금은 자매가 됐잖아. 야, 이렇게까지 변화를 몸으로 구현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엄마 입장에서는 참 황당할 거야. 엄마가 뭐 돌아가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분명히 아들 둘을 낳았어. 근데 한 놈이 딸로 바뀌었어. 그런가? 내가 딸을 낳았었나? 이러다가 나중에 좀더 지나니까 딸이 둘이 됐어. 엄마 입장에서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야, 내가 힘들게 붙여줬는데 왜네 맘대로 뛰어? 그 재료비가 더 드는데, 이게 원가가 있는데, 원가 있는데 돈 들여서 뛰고 지랄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아니, 그냥 생각해 보는 거야, 생각해 보는 거야. 근데 매트릭스가 불교적 영화인데 되게 재밌는 게, 야, 이게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 무상이 사실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아, 변화한다는 걸 몸으로 저렇게 보여주는구나. 참, 자기 희생이 뛰어난 보살인갑다.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게 두 개의 세계예요. 차안과 피안. 반야심경도 이거잖아요. 차 안에서 피하는. 이게 고의 세계. 이게 상태 안 좋은 메롱의 세계. 매트릭스의 세계. 요거는 이제 완전한 세계. 이게 이데아의 세계, 이상 세계.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점차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이 곧 명상이 되는. 이게 더 대단하면 우리의 현실 자체가 실존. 실존 자체가 명상이 되면 이게 최강입니다. 이게 최강입니다. 이거는 무너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나는 명상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헛짓을 해도 명상이야. 이런 거 되게 멋있는 건데. 동의하는 것 같진 않고. 아니야, 좀더 지나면 내가 여러분들을 수긍시켜 줄수 있어. 그걸 하려고 왔어. 뭐 타고 비행기 타고. 되려나 모르겠다. 일단 큰 소리라도 쳐놓고. 안 되면 여러분들이 근기가 낮은 거예요. 업장이 두터워. 업장이 두터워. 그래서 이게 이쪽은 점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거를 점오라고 하는 겁니다. 점오. 깨달음이 점차적으로 간다. 그리고 중국은 이런 논이에요. 하나의 세계밖에 없어요. 하나의 세계밖에. 그래서 이쪽은 지금 봐봐요. 이쪽은 부정적인 거고, 이쪽은 긍정적인 거예요. 이쪽은 이성적인 거, 이건 감정적인 거. 그 다음에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요. 그래서 비상, 비비상처, 아까 얘기한 이런 깨달음의 단계에 가면 이게 욕계, 색계, 무색계거든요. 인도 얘기에요. 욕계,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욕계는 욕망이 있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많이 드는 게 식욕, 색욕, 수면욕입니다. 인간의 욕망. 뭔지 아시죠? 먹는 거. 진짜 먹는 것도 끊기 어려워. 참, 보통 일이 아니야. 그것만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제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거 진짜 대박인데. 그건 뭐 떼돈 벌 건데, 그죠? 사람들이 다이어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 이게 잘안 되잖아요. 대머리 불치병이다. 제가 그런 얘기 해줬나? 나 대머리 불치병인지 어렸을 때 알았거든, 사실. 전두환 대통령 머리 안 나는 거 보고, 아, 대머리는 약이 없는가 봐. 야, 그 생각. 그리고 그 당시에 누구를 봤냐면 내가 고르바초프를 봤거든. 이 맞박에 한국 지도 있는 분 있어요. 러시아. 그죠? 그분도 빡이었거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집이 대머리 유전자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선제 공격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게 선제 공격을 하니까 이게 빡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야.
이게 딱, 그렇잖아. 그리고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최근에 들어서는 제프 베조스를 봤거든. 제프 베조스? 저 아마존?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또 박이잖아. 헤어스타일만 보면 우리 선배요. 그래서, 아, 지금도 이게 약이 없구나. 야, 재산이 수백조가 되는 사람도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예? 아, 심는 것도 짓게 있어야 심어. 너네 거 뽑아다가 심을 수 있는 줄 아세요? 내 거 뒤에 거 뽑고 뭐 이래야 되는데, 뒤에도 없는데 뭐. 그럼 뭐 겨드랑이 뽑고 심을까? 그럼 꼬물꼬물한 턱 나는데? 야, 나 방 곱슬 냈어, 씨. 겨털 머리에다 심을까? 없어. 지 거 뽑아야 돼. 지 게 자체가 없는데, 뭐. 그리고 제가, 아니, 그건 몰라도 돼. 그러다가 제가 마블 영화를 보면서 타노스도 이거더라고. 그래서 우주 반을 날려도 지 대가리에 털은 못 나게 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 이거 스톤 다섯 개 모아도 대머리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불치병이구나. 내가 그런 생각 했는데, 다이어트도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로마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먹고 싶은 욕망에 그게 조절이 안 되면 그 사람들 먹고 이렇게 해갖고 목에다가 이렇게 깃털 같은 거 해가지고 토하고 또 먹고 뭐 이런 거, 저기 소돔과 고모라 저 뭐야, 거기 가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저 발굴한데 그거 어디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몇 번이나 갔는데. 그래서 그런 데 가보면 벽화나 이런 바닥이나 이런 데 그런 장식들이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었던 거고, 먹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성적인 거, 그 다음에 자는 거. 자는 게 오히려 더 큰 것 같아요. 몰라,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는 게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일단 졸리면 우리는 밥이 끊어지지. 밥이 끊고 뭐 다 끊어지지. 근데 그게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우리 형 보면서 내가 그걸 느꼈거든. 야, 같은 종자인데도 이게 연식에 따라 좀 다르긴 다른 것 같다. 우리 형은 눈 뜨자마자 먹어요. 눈 뜨자마자 주면 먹어. 저는 눈 뜨고 2시간 안에는 못 먹어요. 이게 약간 아직도 반수면 상태에 있는 거지. 그래서 안 들어가. 아니, 그게 희한한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색수면 뭐 이런 게 있고, 이제 명예욕, 돈,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거지. 그건 약간 더 조금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질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덜 몸에 덜 붙어 있는 거. 밀접한 거는 방금 얘기한 것들이 훨씬 더 밀접한 거고, 그거는 1차적인 거고, 이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불교도 사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절제하고. 그래서 부처님 생애를 보면 제일 재미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처님이 감정 표현이 없어. 그래서 무슨 말이 있냐면,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재미 더럽게 없는 사람. 지금도 그런 비슷한 표현을 쓰지. 돌부처 뭐 이런 표현들 쓰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진짜 밋밋한 사람. 그게 긍정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약간 밋밋한 사람을 쓸 때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욕망의 세계가 명상을 어느 정도 이상 하면, 명상을 하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만 남고 그런 욕망은 끊어지는 세계가 세 개예요. 여기는 욕망이 있는데 좀 고등한 욕망의 세계. 점점 명상을 하면 좀 더 고등한 욕망으로 바뀐대.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욕도 진짜 원색적으로 참 맛깔지게 하고 이런 거 보는 거 많았었는데, 요즘은 약간 돌려치기를 하지 그렇게 대놓고 욕 안 하거든. 시절 자체가 그렇잖아요. 대놓고 욕하면 내가 시원한 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게 이제 반사판이 돼가지고, 아, 저 사람 상태가 메롱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말 더럽게 저급하게 하네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 야, 자는데 어떡하냐.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야, 너무 점잖게 하면 저 사람들이 힘들어. 그래서 나는 점잖은 사람인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점잖게 하는 게 내 몸에 배어 있어. 나도 이렇게 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이중인격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건데. 왜? 진짜라니까. 진짜야, 진짜 그렇게 믿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험한 말들을 하는 것들은 훨씬 줄었죠. 연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그런 험한 말 한번 했다가 훅 갑니다, 진짜.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물밑에서 더 치열하게 돌려깎고 뭐 이런 것들은 더 발전했죠. 그래서 그런 욕망적인 것들을 약간 고등화시키는 게 욕계에서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뭐랄까 문화적이라고 할까? 안 그러면 약간 중산층 같이 약간 고상한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색계라고 하는 거는 그런 욕망적인 것들은 다 끊어지고 기본적인 것들은 다 날아가고 물질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열한 건다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무색계는 이런 물질적인 것도 없고 진짜 고도의 순수 정신만 남아있는 상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는 게 이쪽 사고에서의 바람직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부처님도 재미가 없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부처님 같은 분이 옆에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내가 부따가 되고 싶은 생각은 그렇게까지는 없다. 이게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나 너무 도덕적인 사람들 나 별로 안 좋아하거든. 네, 나 그런 사람 우리는 약간 박명수과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너무 막 모범적이고 막 이렇게 외국에서 성지순례 가서 호텔에 갔는데 수건도 좀 잽이 오고 이런 사람이 재밌지. 집에 가보니까 무슨 호텔 수건이 걸려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재밌지. 너무 막 정직하고. 나올 때 이렇게 방에 한번 이렇게 씩 가봤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봤는데 그걸 막 이렇게 개놨어 깨끗하게 그러면 취직을 해 거기에 네가 손님이냐 손님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약간 이렇게 기복 있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 말할 때도 우리가 이 목소리 톤부터 이렇잖아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거든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제가 그나마 먹고 살기가 편해진 거예요. 야, 이거 뭐.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진짜 욕 많이 먹고, 조계 중에서 안티가 제일 많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안티가 너무 많이 죽었더라. 그래서 내가 또 다른 걸 지금 막 터트릴까 지금 연구 중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누가 나한테 어떤 스님이 그러는 거야. 야, 총무원장을 직접 투표하면, 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여당 1등, 야당 1등 후보들을 봐봐. 다 우리 같은 캐릭터야. 막 씨부려서 막 뭔가를 하나를 던져주는 사람이지. 저기 뭐야 이렇게 뭐 정세균 총리나 이런 전에 이렇게 했었던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점잖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지금은 힘을 못 써. 희한하게 시대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하나씩 이슈 터트려주고 이제 험한 말 하고 그 홍준표 씨그 얘기 되게 웃기던지 웃기더만 제가 저도 보니까 핑계로 성공한 놈은 김건모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그런 토론에서 해 무슨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싶은데 아, 나 우리만 그런 얘기 하는 줄 알았네 근데 그게 대선 후보 토론 뭐 이런 데서도 그런 게 되네? 야, 이거 놀라운데? 그리고 그런 걸 하면 언론이 주목합니다. 왜냐면 요즘은 밋밋하면 기사가 안 나가요. 워낙 자극적인 막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판도 지금 그런 분들이 다 지금 양쪽 여당, 야당 할것 없이 다 1등이잖아. 아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흐름이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점잖은 분들, 뭐 총리 출신 이렇게 좀 안정적인 분들은 다 지금 인기가 이렇게 내려가고, 그다음에 약간 막말하면서 자유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총무원장 후보를 이걸로 나가면 너가 될것 같아. 시대가 너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게 욕인지 뭔지 이게 조금 알딸딸한 것 같은데 이게 이놈이 한 돌려가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대가 바뀐 거야. 시대가 바뀐 거야. 그런데. 이런 식의 다이나믹한 구조들이 동아시아는 나올 수 있어요. 동아시아는 이원론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원론, 하나의 세계, 두 개의 세계. 그래서 이걸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고, 동아시아는 이원론입니다. 하나의 세계입니다. 하나의 세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에도 잠깐 그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으면 이원론. 이렇게 있으면 이원론. 여기에서 나는 일로 바뀌어 가는 거야. 그러면 이원론. 이원론은 뭐냐면 이것과 이것에 이렇게 두 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리는 두 개의 세계가 있으면 이거는 점차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깨달음도 점호라고 하는 겁니다. 점차적인 깨달음. 이거는 마음 한 번만 바꾸면 돼요. 마음 한 번 바꾸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코페르니쿠스적 전해. 이게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적지 마, 적지 마. 적지 마, 집에 가서 안 봐. 집에 가서 안 볼 뿐더러 어디 들렸다 가지 말고 그냥 바로 집에 가세요. 집에 어디 들렸다 가다 보면 또 적어놓은 것도 버리고 가. 적어놓은 건 둘째 치고 씨, 지가 놓고 가는지도 몰라. 그래갖고 집에 가서 다음 주에 이제 올 때 이거 어디 갔지? 없어. 그러면서 적어.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해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거. 전 인류가 천동설을 믿다가 지동설로. 천동설에서 지동설. 바뀐 게 있느냐? 현상이 바뀐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고 생각만 바뀐 거다. 생각만 바뀐 거다. 그래 그와 마찬가지로 네 스스로 안에서 생각을 한 번만 바꾸면 너는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분이 육조 해능스님입니다. 그래서 육조 혁명이라고 그래요. 중국 불교에서 육조 스님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혁명. 좀 쉬었다 할까? 뭐 한 게 있다고 쉬어? 뭐 앉아만 있어놓고.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하나의 세계만 있으면 감정을 털어내고 가면 안 됩니다. 감정이 있는 것 자체도 감정이 있는 것 자체도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감정을 절제하고 감정을 조율해서 마치 얼음처럼 호수가 언 것처럼 이렇게 반듯해지는 게 깨달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감정이 있는 그 자체도 깨달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인욕긍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욕긍정론. 인간의 욕망. 이 첫 장 봐봐. 이걸 봐야 돼. 2페이지 다섯 번째 줄 대진이라고 하는 사람. 거기 대진 동그라미 쳐놔요. 그 대진 동그라미 쳐놔요.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 양반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했거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고 이런 것들은 다 성인이 가르쳐준 거래. 너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은 다 성인이 가르쳐준 거래. 그런데 인간의 욕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늘이 나에게 태생적으로 부여한 거래. 그러니까 우리 DNA에 있는 거래,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인은 이리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우리 DNA는 원래부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늘을 따르고 성인을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나는 욕망대로 살 수 있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 이런 얘기를 제가 옛날에 했으면 욕을 태바가지로 먹었을 건데 요즘은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다 그렇게 살아. 그래서 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돌아봐서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고 지금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면 그냥 저질러. 저질러 놓고 봐서 저질르고 나서 문제가 생겨도 크게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는 안 해.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뭐 물건을 사고 싶어. 이건 내가 진짜 갖고 싶어. 그냥 사. 사고 욕먹어. 사고 그냥 뒷감당해. 너무 미친 짓만 하지 마. 이건 도저히 뒷감당을 할 수가 없어. 이러면 안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유 나는 진짜 명품 가방 하나 사보고 싶어. 그거 좀 꼭 사보고 싶은데 아유 그리고 또 아들들은 투시력 있는 거 아세요? 아들이 엄마 마음을 이렇게 투시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돈을 좀 꽁쳐놓으면
딱 그렇게 뭘 사기 전에 이걸 털어내. 아들은 엄마를 잘 알아. 엄마는 아들 몰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들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 그래서 뭔 생각하는지 다 알아. 열 달 동안 아, 우리 어머니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다 알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 싸고 있어가지고 이게 정확한 판단을 못해. 안에서 봐야 보이거든. 여러분은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배만 보이지. 그래서 아들이 엄마 속을 기가 막히게 알아. 그래서 엄마가 돈이 좀 있구나 그러면 그걸 확 후려버리거든. 그래서 그 아들이 후리기 전에 그냥 사. 그냥 괜찮아. 괜찮아. 그게 큰 일만 아니면 크게 욕 좀 먹어도 돼. 그리고 욕 먹으면 기뻐요. 왜냐하면 저질러 놓고 욕 먹잖아? 후회는 없어. 저지르기 직전에 욕 먹고 못 사면 진짜 짜증난다. 그래서 어차피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80 넘어가면 어디 제대로 다니지도 못해. 어디 제대로 다니지도 못해. 그런 상황에서 결국 자기에게 남는 거는 자기가 예전에 뭘 했었다라고 하는 그 기억과 추억 이런 것들이 많이 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지 못하면 너무너무 슬퍼져요. 밋밋해. 나는 남들은 다 저런 거 해볼 때 나는 해본 것도 없고 진짜 열심히는 살았어. 근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 너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욕망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1700년대 사람이에요. 야, 욕망을 따르는 거야말로 진정 인간의 본성에 맞는 삶이 아니냐? 왜? 우리 본성 DNA에 박혀있는 게 그건데? 그리고 그것을 거슬러쓰려고 했을 때 쉽게 말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했을 때 그걸 DNA를 상대로 이길 수 있냐? 이 문제가 벌어지고 그걸 뭐하러다가 그렇게 힘들게 충돌하면서 내 스스로랑 충돌하면서 살아? 그걸 이렇게 잘 승화시켜 나가면서 살면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패륜적으로 살자. 절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진짜 인간이 행복한 것은 무엇이냐? 아, 이게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성공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지. 저 같은 사람이 어렸을 때 이런 대진 얘기를 딱 보고 아 이거야말로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제가 딴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도 뭔 저런 얘기를 한대 이랬었거든. 근데 지금은 시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 이렇게 공감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고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쌉소리 뭐 이렇게 굉장히 안 좋게 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대놓고도 잘 얘기 안 했어. 이런 게 있긴 한데 저 바보들은 모를 거야 이러면서 그냥 했지. 근데 1700년대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언뜻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런 얘기들은 현대에 나오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 이런 얘기가 급격하게 많아졌거든 사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 그리고 이게 선종에서 나와. 선종에서. 그래서 감정 자체를 버리고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 내 감정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서 깨달음을 얻는 게 선이에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이렇게 반듯하게 갈 수가 없어. 거기에는 기복도 있고 뭐 별놈의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잘 승화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 현실에 충실하게 가는 것. 그게 사실은 깨달음이에요. 그 얘기를 잠깐 쉬었다가 해드릴게요. 해능 스님을 육조 혁명이라고 하는 거고 육조 혁명, 진짜 혁명적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거 되게 재밌는 생각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인성론 15쪽입니다. 15쪽.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런 걸 드리면 사실 사람들 잘 안 보는데 그냥 뭔가 준비해 온 것처럼. 그리고 왜 자꾸 피라고 하냐면 안 피라고 하면 나중에 하지도 않으면서 뭐하러 줬냐 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한 두어 번 피라고 할 겁니다. 제 성격상 계속 피진 않아요. 그래서 해능 스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중국 인성론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뭐냐? 인간의 본성은 뭐냐?
이 성자가 이게 마음심자거든요. 그리고 날생자,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 그러니까 본래적인 마음, 본유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 중국 철학에서 성리학이 대두하기 전까지는 성하고 심은 같은 글자로 봤습니다. 같은 의미로 봤습니다. 같은 글자는 아니고 같은 의미로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불교나 아까 앞에서 얘기한 양명학 같은 경우는 이걸 동일시하게 봅니다. 그리고 성리학에서는 이것과 이것을 다르게 봐요. 그냥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하세요. 뭐, 핵심적인 얘기는 아니고, 이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을 선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성선입니다. 순자가 뭐 성악설이라던데요? 아니에요. 다 성선설이에요. 성선설을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지, 중국 철학에는 성악은 없습니다. 모두 다 성선인데 이걸 무게비중을 어느 쪽으로 놓을 거냐 이런 차이예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지금 여기서는 길게 해드릴 수가 없고 그 얘기를 하면 그 맹자순자 고자 이 얘기만 가지고 한 시간이 다 갑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고 모두 다 성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선. 그래서 인간은 다 선하대.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은 그렇게 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다라고. 예. 맞다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이게 깨지게 되는 게 저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진화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진화론 때문에. 성선. 그래서 중국 철학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선해. 그리고 단지 우리가 이렇게 악한 거는 오염이 돼서 외부적으로 오염이 돼서 우리가 악한 거예요. 원래는 상태가 좋은데 지금 우리가 다 메롱인 게 오염이 돼서 맹자는 뭐라 그러냐면 우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뭐 남산 같은 이런 산이 있는데 거기가 나무가 다 밀려가지고 민둥산이 됐대. 사람들이 다 비어가지고 근데 그 민둥산이 산의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다 이렇게 원래는 푸르른 산이었는데 지금 상태가 메롱이 된 거는 사람들이 이기심 때문에 다 비고 그런 식으로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쇠파에 찌들려서 이렇게 된 거지 원래는 다 굉장히 선한 사람이래. 물론 뭐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뭐 그렇대. 예, 그렇대. 그리고 이제 맹자는 그 본래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순자 같은 경우는 그렇긴 한데 지금 너네는 상태가 메롱이잖아. 그러니까 그 메롱을 어떻게 회복할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회복할래? 그러니까 그래서 순자 같은 사람은 교육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지금 너네가 메롱이지만 우리는 다시 이 선한 걸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교육을 제대로 받고 인격을 도야해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관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선하다는 거는 다 동일성입니다. 본래적으로는 다 동일해. 한 사람은 현상적으로 보고 한 사람은 본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육조 해능 스님 얘기를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선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중국 철학에